요즘 매일 도서관에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. 그날도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가 자리를 잡았는데 해가 너무 눈이 부시더군요. 조용히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웬 거대한 물체가 쿵쿵거리며 들어오더군요. 마치 조선시대 보부상 같은 모습으로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의 여학생이 짐을 쾅 하고 내 앞자리에 내려놓더니 햇빛이 비치는 그 창문 블라인드를 확 올려보는 게 아니겠어요?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아침부터 화내기 싫어서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쪽에는 햇빛이 안 비치나요? 안 비치는데요. 아, 네. 근데 제 자리가 햇빛 때문에 다시 내려도 되겠죠? 그러자 그 여학생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킁킁거리더니 이내 창문으로 가서 자기가 블라인드를 내리더군요.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후 그 여학생이 저기요 하더니 저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거예요. 허! 웬 쪽지? 놀라서 쪽지를 펼쳐보니 거긴 펜을 아주 천천히 천천히 내려놓으세요. 펜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요 라고 적혀있더군요. 아니 펜 내려놓은 소리가 어땠길래 그렇게 쪽지까지 보냈나.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펜을 정말 천천히 천천히 내려놓는 내 모습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. 그러던 찰나 저기요 다리 좀 그만 떠세요. 그쪽이 자꾸 다리를 떠니까 제가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요. 무슨 일인가 해서 고개를 슬쩍 들어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 이번에는 자기 옆에 앉은 남학생을 목표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. 아, 이제 그만 좀 하시죠. 아까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.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잖아요. 당신이 얘기하는 걸 제가 다 고쳐야 됩니까?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방해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. 내가 다리 떠는 게 보입니까? 자꾸 신경이 쓰니까 그렇죠. 제 다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? 그만하시고 공부 좀 하죠.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모르시는군요. 하, 에티켓이요? 참나. 제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냄새나! 네? 당신 머리 언제 감았어? 당신 계속 머리 긁적대면서 나도 공부 방해받았거든요. 나 기가 막혔어. 나 오늘 머리 감았거든요. 제가 머리 감은 날짜까지 이야기해야 해요. 전 그냥 그쪽의 다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요. 네, 전 당신이 혼자 공부하는 것처럼 오버 좀 하지 말고 좀 씻고 다녔으면 좋겠네요.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. 말할 가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. 그쪽 다리 떠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다리 좀 그만 떠세요. 당신이 내 엄마야. 왜 이래라 저래라야? 뭐? 내가 왜 네 엄마야? 정말 너 같은 사람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. 넌 공부해봤자야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공부를 하니? 자네 가방 쓰고 집에 나가. 아하, 이거 봐라, 이제 막 나오시는군요. 그렇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죠. 당신도 애써 공부하지만 이 난리 치면서 죽어라 공부해서 시험 붙는다 해도 넌 면접에서 떨어질 얼굴이야. 정말 옆에서 듣는데 웃겨서 혼났습니다. 유난 떠는 여학생이 얄밉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에 찌들어있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더군요. 스트레스가 좀 많은 요즘이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성공합시다. 사연 진포 명품